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특유의 창조적 혁신성이 떨어지면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홍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스티브 잡스의 공백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. 지난 8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 어느 정도 짐작되긴 했지만 그때와는 양상이 또 다릅니다. 당시에는 그래도 후임자인 팀 쿡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또 잡스는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 한동안 후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하지만 잡스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애플을 영원히 떠났고 팀 쿡의 지도력은 신통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어제 발표된 아이폰 4S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애플이 혁신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. 이런 상황 변화는 삼성과 구글을 주축으로 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진영에는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.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가 1.5에서 6%가량 오른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직 속단은 금물입니다. 잡스가 남기고 간 혁신 DNA가 애플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처럼 거장이 물러난 뒤엔 대체로 내리막길을 걷기 마련이지만 월마트처럼 발전적 계승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.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.